여기 학교 저기 오래되셨나 본데. 여기 뒤에가 하숙집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하숙집이. 네. 네. 아, 여기 되게 정취 있다. 자. 안녕. 강아지가 분명 얘기 못하는 거 알면서. 하지 마. 카메라 돌면 왜 안녕 그래. 그런 거 자기야. 이런 거 자기적인 거 하지 마. 강아지가 얘기 못한 거 분명히 알면서 안녕 왜 했어, 자기야.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자기적인 거 하지 마, 자기야. 그런 거 하지 마. 안 할게요. 요즘은 그렇게 웃기는 시대가 아니야. 네. 부딪히지 마요. 설마, 설마. 나 지금 몰랐어. 일로 와서. 저번 주에도, 아니, 저번 주에도. 자기야. 갑자기 숲속으로 들어가고. 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기적인 거 하지 마. 알았지? 아, 여기가 이제 그 하숙을 하시는 분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하숙하세요? 아, 그냥 오시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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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어머니 스타일이 너무 좋으신데요. 아니, 어디, 여기 사세요? 저 여수에서 왔어요. 여수에서? 무슨 일로? 딸 보러. 아, 어디? 아니, 따님이 여기서 하숙을 하세요? 예, 예. 그러면 잠깐. 어머니 혹시 방송에 나오셔도 됩니까? 잠깐 그럼 잠깐. 아, 이쪽으로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 우리 따님. 아, 따님도 이쪽으로 좀 오시죠. 오세요. 따님. 아, 두 분이 다 따님. 딸이고 룸메. 아, 룸메. 아. 그러면 룸메하고 같이 가 보실 게요. 얼른 오세요. 따님하고 룸메. 자, 우리 그 갑작스럽게 우리 여수에서 올라오신 어머님과 자취를 하시는 분과 또 그의 룸메 이렇게 세 분이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 막 여수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아니요, 일요일 날 올랐어요. 아, 그럼 며칠 계시는 거네요, 지금요? 네. 아, 이제 오랜만에 와보신 거예요, 여기 지금 따님 하숙집에? 딸이 사실 여기 있어 이제 5년 됐는데요. 네네. 근데 1년 넘게 안 오시다가. 아, 그러다가?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어요? 생일이어가지고. 아, 예. 어머니 많이 긴장을 하셔서. 아, 그래. 룸메가 또 적재적소에. 아, 굉장히 밝은 룸메. 룸메 친구가 굉장히 좀 말씀이. 아니, 그럼 두 분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 여기 간호사. 여기 세댄스. 네.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취를 하시는구나. 아니, 그 사실 지금 올라오신 지 한 5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이라는 타지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걱정도 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여자 애기다 보니까 이게 TV로 자꾸 안 좋은 사건들을 보여줄 때는 굉장히 네. 긴장돼요. 예. 그럴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같이 있는 이렇게 딸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런 거로 좀 안심되고. 네. 막상 저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좀 네. 1년 만에 따님 집에서 한 뭐 한 4일 정도 계셨는데 3일 정도 어떠셨어요? 힘들었어. 뭐가 좀? 아니, 딸 생일이라고 올라왔는데 네. 이렇게 내가 힘든 것보다 딸이 엄마하고 놀아줘야 되는 게 출근하고 또 와서 놀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생일이라 챙겨주러 왔는데 네. 나 때문에 딸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 근데 회사 갔을 때 그럼 뭐 하셨어요 혼자서? 딸내미 주려고 미역국 끓여가지고 제가 다 먹었어요. 혼자서 왜냐면 따님은 직장 가시니까 나 혼자 할 게 없으니까 주무시다 보면 일어나서 밥 드시고 또 아직 안 왔으니까 식사하시고 네. 원래 서울에서 이렇게 아, 저도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아. 언제 좀 제일 생각나세요? 쉴 때. 쉴 때. 네. 네. 그 사실 집에 있으면 그 딱 특별히 아는 사람이 있거나 나가지 않는 이상 집에만 있으니까 거짓말. 왜요? 집에 있질 않아요. 저기, 아니, 룸메님, 아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카메라만 돌면 새우도 갑자기 강아지한테 안녕. 아 나 이거 보면 보면 저와 성향이 굉장히 비슷해요. 급하신 편인가요? 네. 아 집에 좀 안 계세요? 젊을 때 하나라도 더 보고. 아 그래요. 예 놀고, 맞아요. 네, 일이 너무 힘드니까. 네. 이게 사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세상 일. 아유,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거리 쇼기 때문에 네네네. 자연스럽게 가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예.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아, 당연하죠. 예. 예. 지금 애기들은. 아, 예, 예, 우리 신. 예. 아, 예. 아, 저희가 지금 저 방송 프로그램 녹화 중이어가지고.
빠르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 너무 반가워. 아이고 예, 예 반갑습니다. 생님 못 보잖아. 아. 이 양반이 되 안녕하세요. 조금 이따가 뭐 저 심심하시면 퀴즈 한번 이따 한번 풀어. 네. 예.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세요. 맞아. 근데 우리 딸이 안 와도 너무 식구들이 많아서 그 식구들하고 지내는 일하고 정신이 벌러 들어가서 본의 아니게 선글라스를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여기 습기가 차셔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들어드릴까 했는데 아, 죄송해요. 본의 아니게.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어머니 아니. 굉장히 유쾌하신 것 같고. 네. 아 지금 저 그러면 저는 지금 예. 너무 행복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빨리 내려가고 싶으시다고. 아니 두 분 옆에 있으니까. 아 따님보다 저희 두 분 옆에. 아이고 아니 지금 아버님 그럼 혼자 계시겠네요. 아버님이 빨리 내려오라고 안 그러세요? 아니 그냥 서울 간 김에 네. 좀 쉬었다고 오라고. 그게 어떤 의미로 아 그냥 쉬라는 의미지. 여기 너무 있으니까 갔으니까 쉬다 와. 아니 또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추석에 남편은 골프 치러 가니까 나는 추석에 희생을 좀 해라. 아 근데 요즘은 이제 아버님도 좀 세상이 바뀌었는데 추석에 그 왜 어머님들 이렇게 자꾸 일하시고 아버님들은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면 안 되잖아요. 음식도 좀 같이 하고 해야죠. 절대 안 되죠. 근데 우리 집은 돼요. 아니 요즘 안 보시나? 이렇게 세상이 바뀐 거 모르시나 아버님이? 근데 아니, 얘기 좀 하세요. TV는 다 봐요. 보는데도 우리 이게 혼자서 막 그런 것들을 모르시 또 엄마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고모가 여덟 분이요. 고모가 여덟 분이요. 아유 아유 신우이 신우가 여덟. 신우가 여덟. 신우가 우와. 신우만 여덟. 어, 수민 씨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나셨구나. 아니 수민 씨 좀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좀 저 어머님이 좀 그 뭐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 아,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아니. 아 웃으시네. 어 웃으시네. 저 37년 살면서 신우이에 이렇게 웃으시는 분 처음 봐요. 아, 지금 굉장히 좀 유명해지시겠는데요. 여섯 팔신우이. 여섯 팔신우이. 와, 고모가 여덟 분. 명절 준비는 뭐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올 명절은? 저희들 명절은 항상 가족과 이렇게 큰 집, 작은 집, 11남매. 아, 모여서 항상 재밌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재밌고 행복하고 해. 절 떨어지게 보세요. 내 눈빛에 너 말하지 말아요. 나 재밌고 행복하니까 내가 일을 하든 뭘 하든 넌 얘기하지 말아라. 예? 아니 가족이 많으니까 행복하잖아.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100만 원이 생기면 네. 혹시 뭘 하고 싶으신가요? 갑자기 100만 원이 생긴다면 진짜 솔직하게. 지금 딱 눈앞에 100만 원이 있다. 지금 딱 생각나는 건 그 어제 그 백화점 갔는데 엄마가 신발을 신어봤는데 너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하면 어머님 신발 사드릴 거예요. 네, 신발이랑 가방 보셨는데 아직 못 사가지고. 자, 저희가 기회를 드립니다. 유피스 스텝 바 스텝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스를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은경 씨가 우리 또 은경 씨가 잘하시면 예, 좋습니다. 어머니 화이팅 한번 은경 씨에게 좀 해주실까요? 화이팅! 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무슨 뜻일까요? 1번 가을 아침, 2번 가을 저녁, 3번 가을 노을. 자, 추석을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무슨 뜻일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요? 5초의 시간 됩니다. 5, 4, 찬스 좋습니다. 어떤 찬스 쓰시겠습니까? 조세호 찬스. 좋습니다. 조세호 찬스. 자, 30초 드립니다. 자, 시작. 서기. 서기. 저는 잘은 모르는데 우리가 저녁을 저녁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죠? 저녁. 저녁 먹을 때. 뭐라고요? 석. 뭐 석식. 저도 이제 아 지금 느낌이 약간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서. 3, 2, 네. 1. 자, 정답은요? 2번. 2번 가을 저녁. 자, 조세호 찬스 쓰셨고요. 더 이상 찬스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어머님. 자, 정답은 2번 가을 저녁. 아, 감사합니다.
저녁 석자. 네, 석식 예. 생각이 나서. 아, 조세호 찬스 좋았어요. 아.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공룡은 멸종된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그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쉽게 공룡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은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 산출지로도 유명합니다. 어디일까요? 2번. 2번? 뭔가 고성군에. 아, 그래요? 자, 정답은요? 2번 정답! 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생년월일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자, 1번 출생신고지요. 2번 출생시각. 3번 성별. 아, 2번. 2번 정답. 아. 정확히 맞추셨네요. 자, 4단계 갑니다. 4단계 바로 갑니다.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아, 그래요? 아.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아, 그러세요? 야, 근데 아까 그 1번 문제를 본인만 믿고 갔으면 찬스권이 아직은 남아있었을 때. 아쉽네요. 그래도 뭐. 4번이. 한번. 자, 4번 네. 문제 드립니다. 네. 다음 중 100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칼로리가 가장 높은 술은 무엇일까요? 1번 소주, 2번 맥주, 3번 막걸리. 자, 칼로리가 가장 높은 술. 자, 1번. 소주. 왜 소주를 선택을? 소주가 칼로리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또 병원에서 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아니요, 좀... 병원이랑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까? 술이랑 막 그래도 좀 술을 네. 드시나요? 아, 저는 안 먹어. 아, 수민 씨는 뭐 네, 같이 먹어요. 저 은경 씨. 아니, 아니, 뭐 아니 세 분이 거짓말을 엄청 아니 세 분이 돌아가시면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이 집이 공장을 너무 하네. 아니, 왜 이렇게 세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 정답은요. 자, 소주를 선택하셨는데요. 정답은 1번 소주. 와, 이거.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와, 어떡해. 야, 화이팅! 떨려요, 이제. 자, 이거 맞추시면요. 어머님 구두와 가방이 지금 나들이 가시는 길이었는데 이거 만약에 와, 하셔서 어떡해. 100만 원 찾아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명동 가야겠다, 명동. 오, 진짜 살래. 예, 그렇죠. 예. 아, 근데 다섯 번째가. 지금 뭐 이제 딱 가져가서 이제 가방만 딱 맞춰야 돼.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세계 최초로 시민권을 발급받은 AI 로봇 소피아는 이 유명 배우의 얼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1번 오드리 헵번, 2번 안젤리나 졸리, 3번 스칼렛 요한슨. 자, 상당히 좀 이거는 찍어야겠어요. 3번. 스칼렛. 왜 스칼렛 요한슨이라고? 오드리 헵번이랑 닮았나? 뭔가 좀 닮... 아하! 5, 4, 3... 뭔가 좀 닮... 아하! 5, 4, 3, 2, 3번. 3번! 스칼렛 요한슨! 자, 정답은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여기 어머님의 구두. 구두를 사냐? 사냐. 어떡해, 나 지적 찍었어. 5단계. 정답은요? 아, 떨린다. 신발이랑 가방 보셨는데 아직 못 사가지고. 1번 오드리 헵번. 아까 오드리 헵번 하셨는데. 오늘 4단계에서 이게 참 아쉽네요. 어머님 그냥 샌달로 시원하게 가셔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도 또. 열심히 아, 근데 저는 어머님의 이 웃음이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잠 안 올 때나 네. 조금 외로울 때 봐야겠어요. 네, 네. 어머님을 봐서. 우리 저 세 분 오늘 진짜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늘상 건강하시고 아, 또 웃으면서 가시네요, 세 분이.